안녕하세요. 씨발, 내 몰골 왜 이래? 이, 불순한 저에게 시승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토킹하러 가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젤이죠? 경유 넣으면 되죠? 아니요, 이거 휘발유 넣었어요. 아, 타이어 다 쓰고 올게요. 네, 대신 갈아주시면 돼요. 우와. 차량은 이제 23년식의 클럽맨 JCW 모델이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정도인데. 에? 6천만 원 정도예요. 6천만 원이요? 네. 그 돈이면 BMW 사실 제로백이 4.9초예요. 아반떼 N이랑 똑같네. 우와, 그 홍보타임. 홍보타임. 네, 한번. 네. 이렇게 가까이. 아. 너무 눈부신데. 네. 제가 눈부신 게 아니라 햇빛이 눈부셔서. 아,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홍보타임.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그 포우롱모터스 미니 서출. 아, 저 이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혹시 고급류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 원래는 이 차량을 고급류를 권장을 하는데. 네. 이 차량은 시승차에서 일반유 넣으셔도. 아, 일반유요? 네. 아, 디젤 넣겠습니다. 아, 그러면 신고하겠습니다. 세차 냄새 맛있겠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엔진 시동 버튼이 6이 있어. 척척척 척척하게 만들어주겠어. 이거 그 찰떡바위 꼬추꼬추. 그리고 앞쪽에 이게 6핀지 4핀지 모르겠어. 씨발, 범퍼 아래쪽이 바디 컬러하고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뭔가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씨발, 트렁크 왜 안 열려. 씨, 아, 여기 먼저 열어야 되는구나. 아씨, 쪽, 제발 이 새끼야. 대망의 도킹금 맛있겠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막이 하나 더 있네요. 기분이 좋아요. 여기 은색하고 여기 빨간색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조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짬뽕 같은 그런 색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아니야. 아씨발 뜨거. 볼륨 버튼 딱 조절했을 때 오밀조밀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요망한 녀석. 그리고 기어봉이 있어요. 아주 묵직하고 크고 아름다운 ZF 전륜전용. 크고 아름답고 강직도도 아주 훌륭하지요.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런 식으로 변해. 가죽의 감촉이 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녀석이에요. JCW 이제 존 쿠퍼 웍스라고 나와있지만 지금 초점이 지금 삥신 같아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JCW의 약자는 존 쿠퍼 웍스가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왔어요. 작은 고추가 왔어요. 음지 상태 아주 좋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이 조금 많이 다소 불편합니다. 자동차하고 도로하고 거의 야스를 하는. 오, 찾았다, 비트메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초기 담력이 잘 들어요. 빠릿빠릿하게 잘 써줍니다. 요망한 놈 달려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연비가 한 11.3? 한 이 정도 찍히거든요. 밟으면은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정속쟁하기에도 괜찮다. 그치만 이 차는 정속쟁하면 안 되는 차다. 천천히 가면은 좀 승차감이 조금 허리 건강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싸리 그냥 빠르게 과속 한번 싹 해가지고 딱지 한 몇 개 떼인 다음에 집에 빨리 가가지고 침대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응징응징 최은진 대리님 통해서 미니쿠퍼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아, 딱 이 그 레드존까지 딱 그 지어 짜냈을 때 우왕 빵 하는 딱 그 직결감이. 아, 이 사운드가 사기통 같게 들리지가 않아요. 앞에 차가 없을 거예요. 뒤지게 안 비켜요. 살짝 오른쪽 가서 한번 볼게요. 앞에 차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고속도로 딱 불문하고 1차선 그 지속주행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앞에 차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안전거리 저만큼 벌릴 거면 2차선 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시속이 94고 여기가 지금 100도로거든요? 근데 저렇게 정속주행할 거면 2차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거 앞차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게 1차선은 화장실의 대변기예요.
오줌이 급한 사람과 똥이 급한 사람이 있어. 화장실에 대변기와 소변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오줌을 싸는 사람은 똥이 안 급하니까 소변기로 가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 똥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어 씨발 대변기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줌을 주구장창 쏴. 그 똥이 급한 사람은 소변기에서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빠르게 가슴 한번 사용하고 비워주고 2차선에서 지속주행을 하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가고 있으면은 뒤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똥이 그냥 계속 나와서 말뚝 박고 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운전자가 개시 똥싸개라면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맞네요. 틀린 말이 아니네요. 똥이 계속 나와서 그냥 개시 똥싸개라서. 아 맞네. 1차선 정속주행 인정합니다. 2차 승차감은 절대 패밀리카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이 차는 카시트를 딱 껴도 아기가 뭐 한 생후 한 뭐 12개월이 된다 같이 태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기의 허리디스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명에서 그냥 딱 데이트하면서 타기에 딱 좋은 차지 이런 단단함은 무리가 있다. 차가 눈이 잘 안 보이네. 아 나 선글라스 끼고 있었지. 병신인가. 근데 나 여기 왜 왔었지? 아 맞다 나 화장실. 아 근데 윤 색깔이 중후하지도 않고 엄청 나이티나지도 않고 나는 이 색깔 진짜 마음에 드는데 단종됐다는 게 아쉽다. 오 미니미니미니미. 어 보니까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봤는 버튼류들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주황색 인베트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색깔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요. 귀찮아. 이제 화장실 이슈를 해결했으니 정처 없이 다시 떠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속해가지고 딱지랑 떼어볼게. 전에 이제 그래도 데일리로 이제 스포츠카를 탔었던 사람의 경험담으로서 적당하게 못 나가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출력이라고 딱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보렉이 일단 상당히 없어. 발로 살짝 악셀을 조련한 이 스포츠 스티어링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N 같은 느낌의 이제 좀 빠릿빠릿 융차. 얘는 좀 살짝 움직였을 때 융차 이런 느낌. 좀 반박자 느려요. 햇빛에서 딱 비쳤을 때 이야 이 때깔이 아주 기가 막혀. 은은하게 딱 비추는 이 펄감 있잖아요. 차쟁이로서 제 심장을 아 근데 이 색깔 단종된 건 진짜 좀 아쉽긴 하다. 이런 차량을 2박 3일 동안 타게 해주신 우리 은진 최은진 대리님 코로모터스 많이 미니 싸주세요. 이 에어덕트 이거 아 가짜네. 이런 가짜구만. 키가 한 186cm 정도 되긴 하지만 성인한 여성 정도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거 앉으면은 이걸 만약에 타고 부산에 간다 근데 친구 차가 JCW 미니 뭐 클럽맨이다 그냥 혼자서 따로 그 버스표를 예약해가지고 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가 좀 있으신 남성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난쟁이 똥자루들은 괜찮겠지요? 그날 공들여가지고 한 헤어스타일링 싹 다 눌려가지고 아주 떡져버리겠네요. 컵 넣을게. 나와줘 나와줘. 발칙하게 열리는 매치 같은 놈이네. 이쪽을 먼저 열어야지 열리더라고. 이렇게 딱 살짝 그 안아줘요 팔 벌린 느낌? 아이차.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아무튼 미니 중에서는 전자이 좀 긴 편이긴 한데 이제 자동차 이름이 미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니미니미한 공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미니인데 이제 미니의 감성을 챙기고 이제 공간감을 이제 챙긴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